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, 짧은 시 네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잊어지지 않는 오. 논새비 웅구락지 독에 쳐놓고 얼기미로 잡아. 6. 봉두산 꼭대기에서 나무해지고 와 감자만 먹듯. 7. 문원의 달밤 가득 깨구락지가 그리도 울던 밤. 8. 그 가난 그 고생이 징그러워서 도망쳐 왔는지. 네, 이 시는 저기에 둘이 누우면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